작은 애는 생애 처음으로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애가 작은 애를 위로해주듯이 고양이를 향하여 저리가 동생이 무서워하잖아 으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큰 애와 작은 애, 둘은 케이지 사이로 서로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큰 애와 작은 애는 우유나 과일을 앞다퉈 먹겠다고 싸우면서 먹는 원숭이들인데 오늘은 웬일인지 서로 부둥켜 안고 있고 작은 애의 표정을 보세요. 무서움에 떨고 있습니다. 큰애는 케이지 안에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큰애는 케이지 안이 싫어서 나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라는 듯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애는 자신의 턱주머니에 넣은 음식을 하나하나씩 야금야금 꺼내 먹고 있습니다. 큰애도 사실 주변이 많이 무섭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동물이 불안함과 무서움을 느낄 때는 먹는 것이 심리를 안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큰 애는 작은 애가 고개를 젖히면서 주변을 보려 하자 껴안고 있는 한쪽 발로 괜찮아 안 봐도 돼 무서워하지 마 애라고 하는 듯 작은 애의 등을 다독거려 주었습니다. 작은 애는 큰 애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나는 언제 나와? 왜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해? 나 배고파.
모르겠어. 아까 내가 소리를 질러도 카메라로 우리를 찍고 있는 주인 아저씨는 꿈쩍도 안 하고 계시고 있잖아. 나도 나가고 싶다. 여기 있기 싫어 우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큰 애와 작은 애가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을 떼어놓으려고 케이지 앞으로 다가서자 큰 애는 짜증을 부립니다. 작은 애는 큰 애의 뺨에 자신의 입을 갖다 대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큰 애는 주인 아저씨가 작은 애를 데려가기 위해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을 떼어놓으려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욱 아저씨께 짜증을 부리고 있으면서 작은 애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작은 애를 데려가기 위해 한 손으로 작은 애의 등을 잡으려 하자 큰 애는 다시 한번 짜증을 부립니다.
작은 애도 큰 애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애의 행동을 보세요. 작은 애는 큰 애의 부드러운 얼굴 피부에 자신의 입을 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작은 애는 큰 애를 자신의 엄마한테 느꼈던 촉감을 회상하며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출산한 엄마 원숭이의 피부는 어린 여자 원숭이의 피부처럼 부드럽다고 합니다. 펫샵에 오기 전에 작은 애는 엄마로부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험했던 느낌을 갖고자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큰 애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꽉 붙들었던 작은 애를 슬그머니 풀어주었습니다. 작은 애는 큰 애에게 짜증을 냅니다. 누나, 왜 나를 안아주지 않아? 나 좀 다시 안아줘, 라는 것 같습니다. 아저씨가 작은 애를 다시 데려가려 하자 큰 애는 작은 애를 또다시 부둥켜 안았습니다. 야, 저리 좀 가봐. 한 자세로 계속 앉아 있었더니 쥐가 나는 것 같아. 누나 허리와 다리 좀 펴야겠어. 곧 안아줄 테니까 짜증 좀 부리지 마. 알았지?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누나가 활동 좀 해야겠어. 이제 그만 안아줘도 되잖아. 아이고 내 신세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애는 비록 먹을 것 앞에서는 서로 식탐이 많은 관계로 잘 싸우지만 작은 애는 아직도 아기 원숭이라서 그런지 부드러운 누나의 얼굴 피부와 따뜻한 목덜미에 입을 갖다 대는 것을 좋아하는 나이인 것 같습니다.